밀랑쿤테라,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육부, 대장정, 24. 이 소설에서 프란츠와 시몽은 몽상가들이다. 프란츠와는 달리 시몽은 어머니를 사랑하지 않았다. 어릴 적부터 그는 아버지를 찾았다. 시몽은 아버지가 자기에게 못할 짓을 한 것은 먼저 못할 짓을 당했기 때문이라고 해석하고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는 아버지를 한 번도 원망하지 않았고 토마신을 비난하는 그의 어머니와 한편이 되는 것을 한사코 거부했다. 그는 18살 때까지 어머니와 함께 살았고 대학 입시 시험을 마치고 학업을 위해 프라하로 왔다. 그때 이미 토마시는 유리창 닦는 노동자가 되어 있었다. 시몽은 우연히 거리에서 만난 것처럼 가장하려고 수없이 그를 기다렸다. 그러나 그의 아버지는 한 번도 걸음을 멈춘 적이 없었다. 시몽이 주걱턱 기자에게 애착을 갖는 것은 오로지 그가 아버지의 운명을 생각나게 하기 때문이었다. 기자는 토마시의 이름도 몰랐다. 오이디푸스에 대한 기사는 잊었고 토마시의 서명을 제안하고자 요청했던 시몽을 통해 그는 기사의 존재를 알았다. 기자는 자기가 좋아하는 청년을 기쁘게 해주기 위해 그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뿐이다. 시몽은 아버지와의 만남을 떠올리면서 자신이 그토록 떨었다는 것을 부끄러워했다. 그는 필경 아버지의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다. 반면 아버지는 그의 마음에 들었다. 그는 아버지의 말 한마디 한마디를 기억했고 시간이 갈수록 더욱 그의 말이 맞다고 생각했다. 특히 한 문장의 그의 기억 속에 각인되었다. 자신이 한 일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벌 주는 것은 야만적인 짓이다. 여자친구의 삼촌이 그의 손에 쥐어준 성경에서는 예수의 이 말이 인상적이었다.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은 자기들이 하는 짓을 알지 못합니다. 그는 아버지가 무신론자임을 알지만 두 문장의 유사성은 그에게 엄밀한 징조였다. 아버지는 그가 선택한 길을 인정하는 것이라고 자신을 집으로 초대한다는 토마시의 편지를 받은 것은 시몽이 시골에 산지 2년도 넘었을 때였다. 만남의 화기애애했으며 시몽은 편안하게 느껴서 더 이상 말을 더듬지 않았다. 아마도 그는 두 사람이 서로를 그다지 이해하지 못한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을 것이다. 넉 달이 지났을 무렵 그는 전보를 받았다. 토마시와 그의 부인이 트럭에 깔려 죽었다는 것이다. 한때 아버지의 정부였으며 프랑스에 살고 있다는 여자에 대한 소문을 들은 것도 그 무렵이었다. 그는 그녀의 주소를 알아냈다. 그는 계속해서 자기 삶을 관찰하는 상상의 눈을 처절히 필요로 했기에 이따금 그녀에게 긴 안부 편지를 쓰곤 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달달한 하루 보내세요.